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내용은 데이터로 대응하는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주제목은 제가 슬기로운 통계학자 생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꼭 슬기롭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인도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도의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은 과연 인도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한 좋은 사례로 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례 연구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이 코로나19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집단 검사인데요. 집단 검사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생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시면은 헌혈을 해서 그 결과지를 받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죠. 그런 많은 검사 항목들이 사실은 이 집단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 검사가 상당히 오래된 방법인데, 이게 코로나19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연구로 알아보는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대응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인도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도의 사례는 사실 좀 특이한 게요. 코로나19의 경우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사실은 인도 출신이라서 인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 확진자, 그리고 다양한 대응 방식,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역 봉쇄라든지 또는 이제 여행 금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한 대응 방식이 있는데, 그 대응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율적인 대응 방식을 인도 정부에 추천을 한 거죠. 인도가 이 연구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 25일부터 무려 처음에는 3주간 전국 봉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2주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인구 13억인데 그 13억의 나라에서 5주 동안 전국 봉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실 상상을 초월하겠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근데 그 봉쇄를 할 당시가 이제 날짜가 3월 25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인도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는 536명이었고 사망자는 11명이었습니다. 물론 사망자와 확진자의 숫자는 사실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사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맘때 사망하는 사람들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망한 숫자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사실은 코로나 환자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 이제 사망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확진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검사를 통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도의 감염자 숫자는 536명, 그다음 사망자는 11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인구 13억의 나라에서 3주간 전국 봉쇄를 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바로 이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18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총 5주간 전국 봉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도가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인도에서 그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각 나라들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인도의 확진자 예측치가 나오는데요. 보면 여기 초록색 그림,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인도의 확진자 숫자를 나타냅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코로나가 무섭다는 게 사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처음엔 500명이었지만 일주일이 되면은 그
그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십만 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의 증가 추세는 사실은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게 굉장히 돋보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맨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은 추세가 된다면은 인도는 13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일찍부터 그 선제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국 봉쇄와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할수록 그 효과가 나타나고 뒤늦게 한다면은 사실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바로 그 이제 늦게 한 예가 바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인데요. 이탈리아는 너무 늦게 전국 봉쇄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초반에 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인도에 여러 가지 효과를 냈는데 전국 봉쇄 효과로 사실은 5월 중순까지 그 연구진이 예상한 거는 40만 명, 그 다음에 6월 중순까지는 750만 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중순까지는 뭐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추가 확진자를 막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인도가 사실은 현재 200만 명이 훨씬 넘고 300만 명이 육박한데 저희들 생각에 300만 명이 육박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전국 봉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연구진의 예측은 2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대응 전략별로 예상 확진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전국 봉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바로 그 밑에 있는 노란색이 뭐냐면은 소셜 디스턴싱, 즉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트래블 반, 여행 금지인데 이 초반에는 요 두 가지만 한 정책을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전국 봉쇄를 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6월 초가 되면은 이게 두 개의 선들이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국 봉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면은 전국 봉쇄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이제 여행 금지만 한 것과 같은 효과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봉쇄를 하면서 다시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7월 중순에 보면은 현재 그 전국 봉쇄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조심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면은 한 그 18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현재 그 인도의 확진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0만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인도 정부가 3월 중순에 전국 봉쇄와 그다음에 뒤은 방역 효과를 하지 않았으면은 예측되는 확진자 숫자는 2천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새로 이제 매달 이제 매일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진자 숫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가 취했던 전국 봉쇄와 그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방역 효과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준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본 단위가 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시면은 10만 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10만 명이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지만 어쨌든 인도 경우를 보면은 인도가 먼저 데이터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 방법이 있었죠. 그 방역 대책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는 상당히 초반에 전국 봉쇄를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전국 봉쇄라는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전국 봉쇄 정책이었는데 5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나마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인도 연구 그룹이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다양한 시각화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반에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뭐 미국이나 그런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을 이제 제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인도는 이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초록색에 해당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은 브라질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처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인도의 경우는 13억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 수, 그 숫자에 비교한다면은 뭐 브라질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망자 숫자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이 이제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 인도가 3위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인구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인도의 사례를 든 것은 인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것을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가 알려준 코로나19에 관한 진실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중에 그 수많은 주장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검사 숫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누적 검사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제시를 하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아래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그거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제 숫자가 계속 는다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제가 그 밑에 청색으로 이제 새로 시행된 그 검사의 횟수만 이제 제가 표로 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적은 항상 늘게 돼 있죠. 계속 늘지만은 매번 시행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검사 숫자 자체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적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검사 숫자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 백악관의 브리핑만 보신다면 거기서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은 검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누적 검사 수고요. 실제로 매일 행하는 검사 숫자는 그 며칠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월 3일 날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이제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거고 다른 나라는 검사를 적게 해서 적게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역시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 Y축이 오른쪽 그림에서 로그 스케일이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0.001, 0.01, 0.1, 1, 10, 100 이런 식으로 제가 등 간격을 표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림을 보실 때는 사실은 이 코로나 확진 숫자는 소위 말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Y축을 가지고 선형으로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로그 스케일로 해야만이 사실 어떤 경향이 명확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사실 로그 스케일과 그다음 리니어 스케일 한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이스라엘하고 뭐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새롭게 그 확진자 숫자가 보면은 검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숫자는 사실은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검사 숫자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구 비례나 그런 걸 고려를 해본다면은 검사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로그 스케일을 보면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계속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굉장히 잘하는 언론으로는 뉴욕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를 들 수 있는데 이 뉴욕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 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나오는데 왼쪽은 세계 각 나라의 현재 전체 확진자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확진자 숫자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정점을 이제 한번 찍고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뭐 대부분 많은 유럽 국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세계 각 나라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각국의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이제 색상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보시면 아주 빨갛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북미 대륙은 현재 거의 빨갛고 남미 대륙도 굉장히 빨간색이고요. 그다음 러시아도 빨갛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한 색깔인데요. 색깔이 연할수록 현재 확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직접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이게 코로나19 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핫스팟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토탈 케이스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자 숫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역시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제 그 주별로 변동을 하는 걸 아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색상을 이용해서 변하는 거죠. 아까 색상이 지금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그 색상이 이제 점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옅은 식으로 지나다가 점점 진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해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피크를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봤던 왼쪽 그래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새로운 확진자의 숫자. 위에 거는 이제 계속 누전 확진자의 숫자고요. 이거는 이제 매번 이제 새로 확진되는 매일 확진되는 숫자에 대한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추세가 어떤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퍼져갔는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걸 한번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지금 보시면요. 이제 맨 처음에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퍼져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는 이제 굉장히 적게 시작했죠. 시카고 시애틀에서 이제 맨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15명, 2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다음 이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그냥 불과 뭐 2, 3일 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하고 시애틀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보시면은 텍사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도 있고 그럼 애리조나도 보스턴하고 그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그 기점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전역에서 또 미국에서 또 남 지역으로도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과정을 가지고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애틀에서 어떻게 번졌는지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보여주는 거고요. 그 시애틀에서 이제 이게 퍼진 게 한 14개 주 정도로 퍼졌다고 이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퍼진 거, 미국에서 이제 뉴욕이 가장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사실은 이제 5천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이제 3월 첫 두 주 동안에 여기를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퍼뜨렸다는 거죠. 이 5천 명 이상의 감염된 여행객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체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그 감염국이 된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가를 이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남부의 아틀란타에서 이제 퍼지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현재 미국에서 그
감염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뉴욕 타임즈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 파이낸셜 타임즈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역시 비슷한 그림을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역시 이제 누적 확진자 숫자고요. 근데 요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는 뭘 했냐면 이건 이제 원래 Y축을 보면 오리지널 숫자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 흔히 보는 숫자 간격을 쓴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사실은 이제 그 로그 스케일로 한 거죠. 자, 로그 스케일로 했더니 사실 이게 특히나 로그 스케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 보여서 그림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로그 스케일로 하면은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밑에 그림들이 지금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거의 차이가 없던 그래프들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조금 명확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증가인지 잘 안 보이는 그림들이 로그 스케일에서 평평해졌다는 것은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건 계속 이제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은 로그아리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각적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지 각 나라를 비유를 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추세인데요. 요 추세를 가지고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도 자, 이 파이낸셜 타임즈 시각화한 이제 홈페이지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누적 환자 숫자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뉴라는 걸 하시면은 이제 매일 확진자 숫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시점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나라별로 제가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방금 클릭한 경우는 이란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 이렇게 각 나라별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자 숫자거나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뭐 또는 이제 누적이냐 또는 이제 신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라가 이제 그 유럽연합, 미국, 브라질, 이제 그 다음 영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면 저희 나라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관해서도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뉴욕 타임즈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사망자 숫자는 좀 들쑥날쑥한데 그림이 여기 선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통계 기법인 스무딩 스플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좀 예쁘게 미끈한 곡선으로 이 이제 시각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 오늘 마지막 토픽인 집단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검사가 뭘까요? 이제 집단 검사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헌혈할 때 여러분들 검사 받는 것에 대해서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에서 사실은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 다음 추적해서 격리를 하는 거죠. 그 오른쪽 그림이 1,000명당 이제 코로나19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제 총 횟수죠.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는 게요. 이제 어떤 나라는 사실은 이제 테스트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결용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테스트한 횟수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테스트를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횟수를 보면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세 번 테스트 했다. 뭐 처음에 음성이었는데 격리 기간 중에 예를 들어가 증상이 나타나서 테스트를 또 받았다. 사람으로 치면 한 명인데 검사를 하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라별로 보고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비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많다고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PCR 테스트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주체에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PCR 테스트 아닌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검사를 그러면 이제 큰 이제 관심 사항 중에 하나는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큰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집단 검사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집단 검사는 사실은 그 유래는 1943년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도프만 교수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이제 성병 검사를 위해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8명의 이제 검사 대상자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플러스라고 표시된 사람이 이제 병균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8명을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총 8번의 검사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편의상 우리가 4명씩 2개의 조로 나눴다고 칩시다. 자, 그럼 4명씩 2개의 조를 나눠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8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이제 하나에 다 섞어서 샘플을 다 섞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은 8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양성이 있으면 양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8명을 둘로 쪼갭니다. 4명.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환자가 사실은 이제 앞에 4명이 있는 조에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 4명 환자가 그러니까 병원균이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조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4명씩 들어간 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행을 하면은 그럼 앞에 4명에는 여전히 양성이 나올 거고 뒤에 4명에는 양성이 안 나는 거 뒤에 4명은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4명을 다시 둘둘 쪼개 가지고 또 계속 검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개별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총 8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테스트를 했다면 8개의 테스트지만은 이 방법을 할 경우에는 총 6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물론 이건 사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씩 10개의 조로 나눈 거예요. 근데 환자가 딱 한 명뿐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0개의 조에서 10명씩 10개의 조인데 그 10개의 조 중에 9개의 조는 이제 검사를 하면은 샘플 다 섞어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겠죠. 그럼 90명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검사를. 나머지 10명만 남았는데 그 10명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결론적으로 총 검사의 수는 20회밖에 안 됩니다. 원래 100명을 다 개별 검사를 했으면 100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 집단 검사를 하면 검사의 수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집단 검사의 아이디어는 사실 오래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코넬 대학에서 이제 다음 학기에 운영하는데 집단 검사를 이용을 해서 가을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 연구진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6월 15일에 나온 논문이다. 자, 이 코넬 대학의 가을 학기 운영 방침은 일단은 그 이제 많은 미국의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다 온라인함으로 했는데 코넬 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코넬 대학교 이제 그에서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넬 대학이 있는 이타카란 작은 도시로 돌아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코넬 대학교 생각에서는 이 도시에 학교에 온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조그만 도시에 학생들은 이미 다 꽉 차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다 학교 밖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 조그만 그 커뮤니티가 감염되는 걸 도저히 이제 컨트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수업을 이제 병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 학기 운영 방침의 핵심이 뭐냐면요. 캠퍼스 모든 구성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돌아오는 사람은 아마 2만 명이 안 될 수 있는데 5일에 한 번씩 매 그 테스트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5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5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사실은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나는 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이제 이 RT-PCR 양을 하면 한 100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수의대에 이제 검사하는 검사실을 따로 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비용을 100불에서 10불로 줄입니다. 일단 검사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집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불인데 2만 명을 가지고 다 한다면 벌써 20만 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10불로 줄였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집단 검사를 하면 검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실제로 그럼 코넬 대학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수행하는 데가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 병원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연구실에서 하루 최대 2,000개 정도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병원이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전 구성원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11,0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외래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추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집단 검사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감염 환자들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또는 이제 대학교에서만 아니라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뉴욕대 경제학과 폴 로마 교수가 이걸 가지고 미국민 전체 대상으로 집단 검사를 실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와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추적이 용이한데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이제 많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현재로 이미 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뭐 격리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추적을 해가지고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만 격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이제 돌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검사하자는 건데 얘기한 대로 이제 경제를 어느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심적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검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짧게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실행을 했냐 하면은 보스턴 대학 경제학과 코툴리코프 교수님이 포브스의 기고문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한 달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에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단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8명으로 시작한 걸 보였잖아요. 8명으로 시작했을 때는 검사 결과가 6번이라서 그냥 하나하나 검사했을 때는 이제 8번이었는데 크게 안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검사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럼 한꺼번에 몇 명이나 검사를 해야 좋은가? 참고로 우리나라도 현재 집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명 또는 4명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10명은 이제 검사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는 10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집안 구성원들이나 그럴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다음 4명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니까 집단 검사를 할 때 너무 많이 이제 섞이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4명 그래서 한국은 4명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당 인원수는 사실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유병률이 어느 정도 낮아야 됩니다. 유병률이 높으면은 되지 않고요. 근데 현재 유병률은 코로나19에 대한 유병률은 이제 아주 높진 않다고 지금 현재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검사의 정확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또 얼마나 이제 효율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른 지금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유병률이 0%부터 10%일 경우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가지고 샘플당 테스트를 몇 번씩 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몇 명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명하고 10명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넬 연구진 경우에는 최초의 검사 개수를 6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정상도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구성원 전체가 5일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집단 검사를 해서 비용을 줄여야 돼서 이제 한 번에 그 62명을 가지고 우르르 다 집어넣고 거기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죠. 62명이 나름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점점점 이 사실은 검사하는 횟수를 이제 62명에서 줄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4명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병률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스피드업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샘플당 테스트 횟수가 나옵니다. 테스트 횟수가 샘플당 1이면은 이제 집단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개별 검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샘플 사이즈를, 이 집단의 사이즈를 32, 16, 뭐 8, 4, 2, 1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요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샘플당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받는 테스트의 횟수 요게 이제 1이면은 개별 검사건 비슷한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것들 가지고 유병률하고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다음 얼마나 또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지도 지금 이제 이 각 집단 검사의 사이즈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강연의 마지막은 유명한 통계학자인 존 투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to play in the everyone's backyard. 그러니까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뒤뜰에서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요즘은 통계학자는 뒤뜰이 아니라 앞뜰에서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고요. 인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시시각각 많이 닥쳐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치면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All this but goodies 라고 해서 지금 집단 검사는 굉장히 오래된, 사실 어떻게 보면 1943년에 제안된 그런 이제 검사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집단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아이디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아이디어 중에서 새롭게 또 잘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또 오늘 우리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카오스재단 김수현입니다. 오늘 장원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통계물리학자분들 강연 계속 많이 듣고 있었는데요. 또 그분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료 데이터를 모으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학생분들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온 안주연님 부터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학과 안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집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제 미국의 코넬대학교와 스탠퍼드의 병원의 경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개별 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전체 구성원들을 모두 모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주도하에 이제 통일된 시스템 하에서 이제 감염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과연 집단 검사의 효율성을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정부 주도 방식 하에서 가능한 방식인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미국이, 미국에 지금 이제 스탠퍼드 대학 병원하고 그 다음에 코넬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요, 일단 미국은 지역사회 이미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감염자 검사, 그 다음 추적, 격리라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다 검사해가지고 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보균자인지 밝혀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퍼지는 걸 막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검사, 그 다음에 추적, 격리라는, 사실은 한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 같은 것도 이제 그 카드사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 개정된 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 동선 공개 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이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검사라는 걸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같은 게 굉장히 특수한 게,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이제 의료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그 유니버셜 시스템이 아니라서, 지금은 코로나 검사 공짜라고는 하지만은 본인 개별 고인이 갖고 있는 이제 보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위해서 만나는 의사를 만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단 감염을 오늘 뭐 10명이 집단 감염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코넬 대학이 굉장히 사례가 너무 재밌었어요. 62명 집단 감염을 한다고 하는데 코넬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집단 감염 숫자가 정해지려면은 사실은 그
RO라고 하죠. 제약진률이 좀 낮아야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집단 검사의 경우에는 RO는 이제 그게 이제 전파되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유병률이거든요. 물론 이게 높아지면은 이제 유병률이 높아질 테니까 RO가 높아지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병률이 낮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했는데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이제 뭐 10명 했는데 이미 거기 검사 병에 걸린 사람이 뭐 두세 명 있다 이러면 굉장히 잘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병률이 낮아야만이 사실은 한꺼번에 이제 들어갈 수 소위 말하는 집단 검사의 사이즈가 늘어날 수가 있고 사이즈가 늘어나야지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또 검사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민감도하고 이제 특이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오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사가 정확해야만 집단 검사 방법이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정확성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병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집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지고 그다음 아까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점점 반씩 쪼개가면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 말고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사 숫자를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최소의 숫자로 모든 사람들 검사할 수 있을까 이 집단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집단 검사란 주제보다 이제 좀 더 앞서 말씀해 주신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에 말씀해 주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활용을 해서 정책을 구축한 사례가 좀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시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해내고 있는지 왜냐면 정책이 을 만들 때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걔를 어떻게 쓸 건지 매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데이터청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만들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대부분 많은 정책들이 어떤 형식이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의 예를 든 게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인도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인도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게 인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굉장히 많고 13억이라는 그다음에 인도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퍼지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봉쇄 이런 것들은 초기에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도는 지금 이제 퍼지면은 그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270만 명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감염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초기에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2천만 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름 선방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국은 지금 물론 이제 신천지 사태라든지 그런 걸 겪으면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에든 뉴욕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치에 있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잘못 결정을 하면 어마어마한 물론 전국 봉쇄를 하면 경제적인 사실 타격은 엄청나긴 한데 반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시간을 버는 건데 일주일이나 2주일 소위 말해가지고 환자의 증가 추세를 완만하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데 망설박한 상황이냐 아니면 이 결정을 가지고 하면서 사실 그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단순히 데이터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교, 정치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라는 게 사실 한 단면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효과가 이렇다는 것만 얘기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인터벤션이라는 것들이 각종 인터벤션들이 효과를 대해서 제시를 하고 정책 집행자가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요. 보여주신 뉴욕타임즈라든지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경우 되게 예쁘게 시각화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 분명 그 뒤에서 누군가 아트 작업도 하고 통계 어떤 분석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과정도 되게 노동 집약적일 것 같은데 좀 자동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동화가 되면 이제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딴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SPSS만 알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면 로봇 수술기 가져오면 제가 오늘부터 수술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쌍꺼풀 수술 야매로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하신대요. 웬만한 의사분들보다. 뭐 지금 홍승식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확인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홍승식 교수님보다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승식 교수님 프랙티스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응급 상황이 나오면은 그래도 쌍꺼풀 수술은 옛날에 지나가면서 한 번밖에 안 보신 홍승식 교수님이 훨씬 응급상황 대처를 잘한다면 의사 면허증이 필요한 건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툴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전문하는 그 담당 에디터가 따로 있어요. 네, 아만다 쿡스인데 아만다 쿡스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통계학과 중퇴. 네, 이제 박사 과정을 다니다가 박사를 받고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통계학은 이런 인재도 배출했다고 할 텐데 통계학은 이런 인재도 내쫓았다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1학년 수업을 듣다가 수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좌절을 하고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간 데가 이제 뉴욕타임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턴을 아주 재밌게 하고 다시 2학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학교 때 배웠던 이제 R이라는 통계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뉴욕타임즈에 대부분 나오는 시각화를 가지고 미리 본인이 그립니다. 그걸 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좀 예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그 그림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통계학 석사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쁘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 나름대로 그 그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예쁘게 하는 툴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경험이라든지 통계적 직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 상황에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결국 그 사람만이 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높은 전문성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막 네. 뭐 기계 딱 그 데이터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착착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건 아니네요. 네. 네. 교수님 그 통계학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에서 연구 주제를 정하신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에 그 교수님께서 사실은 아직 못했지만 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저희 과에 그 코로나 이제 19 그 연구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정성규 교수님, 임유한 교수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 미팅을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연구 결과들도 지금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 거는 이제 그 실시간 치사율에 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심한 독감 정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치사율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치사율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사망자 나누기 확진자인데 이게 뒤에 가야지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나중에 되면은 사망자거나 단 완치자 둘 줄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제 전체로 나누면은 이제 사망자 나누기 사망자 플러스 확진자만 생존자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지금 분모에는 들어가는데 분자에는 이제 이 사람 중에 일부가 죽을 건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낮게 나오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치사율이 높게 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임유한 교수님이 메르스 때 약간 좀 이걸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치사율을 가지고 좀 일찍 예측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에 적응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연령별로 사망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연구를 결과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집단 검사에 관한 내용을 사실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딜루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 많이 섞으면 좀 희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집단 검사가 희석 효과가 있을 때 사실 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단 검사를 좀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 그 코로나 첫 번째 논문 그 실시간 치사율을 가지고 논문을 완성한 다음에 투고를 했더니 이게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논문은 WHO에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네. 그 투고한 저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메드 알카이브라고 이제 이렇게 프리프린트만 테크니컬 리포트만 모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저희 논문도 올리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올리러 갔다가 제가 코로나19로 코비드19으로 키워드로 봤거든요. 그게 5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때 봤더니 그렇게 나온 논문이 3,40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큼 코로나 관련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제가 거기도 또 일조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자괴감도 들었지만 저는 나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했다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400편 중에 한 편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논문 중에 한 편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건대 3,400편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논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장원철 교수님과 그리고 또 좋은 질문해 주신 정수민님, 안주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